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타고난 성격을 알아보고 인격을 높여가는 성장 채널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왜 왔는지 또 뭘 알고 싶은지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왔으니까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생생하게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반가운 거는 결혼을 앞둔 커플이 저는 제일 반가워. 그리고 할 때 제일 신이 나. 왜냐하면 이 커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한 영혼이 지구에 와서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이게. 잘 오셨어요. 둘이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오, 이제 결혼을 앞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격이에요. 사람들이 헤어질 때 무슨 차이가 1순위라고 하고 헤어질까? 성격 차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서 다 설문해 보면 성격 차이가 1순위예요. 헤어지는 순위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처럼 성격을 공부한 적이 있고 알아본 적이 있을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성격 차이라고 그래. 성격을 공부한 적도 없어. 내 성격을 공부한 적도 없지만 상대방의 성격도 공부한 적이 없어. 그죠? 그래놓고 성격 차이라고 그러면 그건 무책임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잘 찾아오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생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북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북이는 어떻게 생존하지? 헤엄치잖아. 토끼는 어떻게 생존하지? 산에서 뛰잖아요. 그 생존 프로그램이야. 거북이 보고 뛰어라. 토끼 보고 수영해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노력을 하면 되긴 되지만 원래는 아니라는 거죠. 보라색하고 빨간색이 어떤 게 좋고 나쁘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각자의 기호지. 지금 까만색하고 빨간색 입었잖아요. 이것도 제 성격이에요. 자기 성격대로 이렇게 컬러를 선택해요. 이걸 입을 때가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야 너무 격하다, 강하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욱하겠지. 내가 입고 싶은 것도 못 입냐? 이렇게 하고 그죠? 이해되시죠?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다. 두 번째. 그럼 뭐냐?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잖아. 시작. 그렇지, 그렇지. 힘을 줬네. 다른 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토끼하고 거북이를 예를 들었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란 얘기. 그건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또 걱정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부딪힐 때 토끼하고 거북이는 서로가 좋아하고 싫은 게 다른데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걸 얘기해 줄게요. 바꿀 수 있는 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뭐냐? 내가 보라색으로 태어났어. 우리 여자친구가 보라색 좋아할 것 같아. 보라색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인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라색이 밝은 보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성이 밝아진다 그러잖아요. 인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성깔이 났어. 그러면 이게 어두운 보라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라가 빨강이 되는 게 아니라 밝은 보라냐 어두운 보라냐 이걸 인격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는 인격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인격으로. 애니어그램 숫자로 나와요. 1부터 9.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번호가 다 있죠? 1, 뭐 3, 뭐 4 이런 거 있죠? 이거 오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개발한 거예요. 한눈에 딱 보고 찾는 거.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이 나가실 때 아, 나 4번이야. 나 7번이야.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리고 8번하고 6번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8번은 여기 있고
6번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2번, 7번, 4번이 나왔어요. 자, 2번은 여기 있어요. 4번은 여기 있어요. 7번은 저기 있어요. 그죠? 1순위만 얘기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있어. 근데 명수 씨는 좀더 분석을 해봐야 돼. 명수 씨가 지금 이제 조금 고생을 할지도 모르겠다.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이면서 이거는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찾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성격이 아홉 가지가 있다는 거를 했어요. 이게 이나대학교 수업할 때 한 학기 하는 걸 우리는 지금 2시간에 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은 지금 엄청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인격 수준이 중요해요. 성격보다 더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인격이 없으면 다른 성격. 지금 두 사람은 같은 성격이라 소통이 잘 돼요. 장점은. 근데 중요한 거는 기분 좋을 때는 더 너무 좋아요. 같은 성격이 장점이에요. 이심전심이 너무 잘 돼. 내가 뭐 하는지 눈치가 벌써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삘이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야.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여기 뭐야? 내가 창피해. 수치심이 느꼈어. 두려워해. 근심 걱정이 많잖아. 그지? 이런 쪽에 머무르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둘 다. 그래서 요200 이상의 여기에 우리가 한 사람은 사랑이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사랑하면 다 그냥 감싸줘. 그럼 성격이 더 중요해? 인격이 더 중요해? 인격인 거야.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 그게 인격인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 건 이제 같은 성격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이심전심이야.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 알아, 이제. 제가 왜 울까?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입장이라면 나도 울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나도 그 상황이면 삐졌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이게 두 사람의 장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다운됐는데 너도 다운됐어. 이러면 이제 극과 극이야.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은 다운됐어. 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막 수치스럽고 무기력해졌어. 왜냐면 감정 기복이 있잖아. 근데 한 사람은 이성적이고 사랑이 풍부해.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포용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한 사람이 솔직해야 돼. 오빠, 나 지금 다운됐어.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나 다운됐는데 말을 그따구로 해. 그러면, 네가 말다 했어? 막 서로가 이러면 이제 크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단점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4번과 여기에 있는 4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해되세요? 같은 성격이라고 같이 보면 안 돼. 하늘과 땅이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잘 살려면 어떻게 돼? 나를 알았죠? 지기, 지피, 상대를 알았죠? 이제는 다음 단계 뭐 해야 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걸 해봐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 조화롭게 상생할 수가 있어, 결혼 생활이. 입장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둘이 잘 살려면 상대가 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알아서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싫어하는 걸 하지 마라. 이게 결론이야. 둘은 아주 아름다운 보랏빛 연예인 커플이었습니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렇게 하다가 결혼식 전이라도 또한번더 오고 싶으면 오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수고했어요.